아이고. 그래도 뭐. 아, 이거는 안에 들어가는 뭐 간장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. 그 안에 보통 안에 들어 있는데. 왜 그렇지? 우동 스프가 없어? 있어야 될. 원래 있는데 안에. 없는 거 아니야? 한번 봐봐. 스프가 설명서에 있을 거 아니야? 우동 면. 내가 물 좀 떠와야 돼. 저 형이 물 먹고 싶어 하더라고. 응, 물이 어디 있어? 저 샘으로 가야 돼요. 어디? 저쪽에. 같이 갈라고? 같이 가. 아이고. 우리 어른 불 쏘시게 하시느라 그러시는구나. 저 숯불 피워야지. 아. 근데 이 근처에 어르신 억새 밭이 있어요, 억새가. 다음에 오면 내가 지게 지고 가 좀 해오려고. 교회학급. 억새 밭이 있어요? 이거 사방 너무 높나요? 아, 이거 한짐 해다 놓으면 이게 겨울에 볼 때야. 아, 근데 나무 요즘 많이 했는데 많이 뗐네. 요새성 불 때야 되면 너 혼자서는. 그렇지, 계속 떼야 되니까. 그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그 사람 끊어놓고 이렇게 패놨거든. 나무 가난 아까 불 때야, 그 사람. 막 떼지, 이거 가득 창고 닦고 했네. 이거 한 대를, 그 한 대를 가져도 창고 닦고 했네. 그 겨울에 많이 들어가 나무가. 그래 방부대 부도 망동이까네. 그렇죠. 손 미약가를 수납하고 결혼했지. 미약가? 어떻게 같이 올라와? 그 쥐고 오네. 찌개에다가. 아 그냥 이렇게 그 끈으로 묶어. 아 어르신 요 불 붙이시려고 이렇게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. 뭐, 눈이 와야지, 눈을 퍼버가지고, 가마솥 때 물도 그거 하고 할 텐데. 눈은 비 오나, 뭐, 그런 물 앉아도 이제 퍼보면 되는데. 그러니까, 비도 안 오지. 안 내일인가 비 소식이 됩니다, 어르신. 저도 온다고 그랬는데, 걔네도 온다 얘기해놨거든요. 눈 오다가 비 오고 온다는데, 이건 눈 때는 비도 안 왔거든. 그치. 저 양구 제꼬 주는 거 났다는데. 아. 그 눈이라도 와야, 어르신, 그죠? 눈이라도 퍼보면 또 저게. 눈 오면 뭐 눈 못 떼지요. 그렇죠. 여기다 깜깜해 부어놓고 몇 개 그냥 강가 불러가지고 떼요. 뭐 눈 보니까 가지고 이런 건 안 가지고. 자, 저희들이 오늘 저기 어르신 소주 한 잔 대접하려고 삼겹살을 좀 사왔는데, 예, 어른께서 저 달리 그 어떤 요리 기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숯불을 피우고 계십니다, 여러분. 숯불. 저 어르신 내려가서 물 좀 떠올게요. 예. 야. 저것도 물이 없네. 아, 그 뒤에 거 큰 거. 아, 그것도 가져가야 되겠다. 아니, 그거 다 가지고 와. 진짜 이게 저런 이런 거는 그 가져가지. 이건 다 뜯었어. 아. 이건 한 마리 뜯는 뭐가요? 아, 그런데 다리가 아파서 이제 어떻게? 뭐 토요일날 이거랑 놓지만 아껴먹기. 근데 사람들이 오면 물을 계속 떠다주는데 어떻게 물이 없네? 감에 자꾸 묻잖아요. 아, 감에. 감에 자꾸 묻고 어제도 새똥도 이렇게 오갔는데 두둥이도 왔거든. 그러니까 한 줄밖에 안 남았어. 아, 아이고, 제가 좀 자주 올게요, 앞으로 어르신. 와서 이게 좀 이게 해드려야지, 꼭 될 일이 아니네. 이 딴 사람들이 오면 나처럼 열심히 안 하나 봐. 이
대우가 안 해요. 일 대게 낮에는 대게 안 하죠. 안 해. 나 뭐 학교 들어가 끊어가다 그만 놓고 대충 좀 해놓고 갖다 놓고 그만 다 뺀거. 그 어르신 좀 앉으세요. 다리 아프신데. 지금 물이 나온 거 아니야. 예, 하이 저는 가 물 떠올게요. 예. 예. 와, 이래 가지고 부채로 이렇게 붙이시는구나. 요거 붙이는 거는 좀 보고. 아이고, 작년 겨울만 해도 그 막 소주를 네 병을 짊어지고 배낭에다가 그 작년하고 올해하고 완전히 달라요. 작년은 다리가 안 아프거든요. 작년까지만 해도. 예. 다리가 안 아프고 손도 안 차고 그랬더니 오늘부터 다리 아프고 손 차고 이제. 술도 막 채요 이제는. 저는 뭐 주안은 맞다. 술은 참 작년에도 보니까 그렇게 잡수고 올라오시는 거 보면 참. 술은 여전히 먹지. 먹는데 다리 아프니까. 그리고 아들 먹으면 다 달린다. 술하면 술 한번 당기지 못한데 뭐. 그렇죠. 숟가락은 당기지. 술 한번 병원에 가서 안 못 당겨. 맞아. 경제폭등 기절한다고 곧금년 봄에부터 그렇다니까. 아. 경제는 그래도 봄에 질문이 있지. 그렇죠. 뒤역자리 장면 혼자 다 이겼거든요. 그래서 오늘 뭐가 한두 끌지는 못어. 나 혼자 다 이겼네. 아. 아, 저기서 나 토요일에 기절 잡고 다니는데 하여튼. 아, 이 집이 냉고 그랬다. 그리고 나뭇잎도 자란 것도 꽃가루도 싹 키고 그랬는데. 아. 요새 어떤 뭐 뜨지 뭐하지 무서 다른 놀지 못해. 저 깊이까지 걷어놓으면 미쳐져요. 그런 거 싹 걷다가 다시 했거든요. 몸에 뭐 몸에 안 대비돼요. 걷어놓으면 깊이거든. 그 개 데리고 오는 사람도 요 근래 왔다 갔어요? 예? 개 데리고 오는 사람 개. 걔도 요즘 왔다 갔어. 왔다 갔어요? 걔 안 데리고 왔다. 그 내가 한번 얘기했거든. 그 저 어르신 싫어하니까 그 개 데리고 가지 마시라고. 오늘 나누고 뚝딱 사람 같은 데는 그 사람 같이 들어왔어. 그건 뭐 목산지 뭐 뭐 그건 뭐 무단지고 사진 찬양 그래. 그냥 다른 사람. 아, 그 같이 오는 사람. 야. 뭐 종인지 뭐지 몰라. 아이고 가스님이라 하자. 가스님 가짜 스님. 뭐 개인지 뭐 종인지 한단 모르겠어. 그건 뭐 못한 거지 아무도 안 가져올 사람이야. 아, 그래요? 가만히 앉아. 자주 잘 안 하고 그래. 아. 단지 뭐 나오는 것도 사람 그러면 되는 사람이지. 그 화천 사람인가 그분이 오면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. 그 저 머리 허연 사람. 화천 사람은 그 사람 이기는 여성한테 그건 또 허리 아프다 뭐 아픈 게 아픈 게 막 허리 아픈 뭐 그런 돈 이야기잖아. 예. 소리 시키면 다 이기라. 이기라 하면서. 이거 참. 허리 아픈 분들 사는 등산하고 전화하는 거니까 안 맞다 맞다. 참 허리 아픈 댕기도 모았는데 뭐. 아, 시청자 여러분, 전 이게 안 왔더니, 예, 물론, 이 집에 오는 다른 유튜버 분들도 열심히 저 도와드리는 건 내가 아는데, 또, 제가 봤을 때는, 예,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, 사실은. 이런 소리, 저런 소리 듣더라도, 지금보다 좀 더 자주 올라와서, 예, 우리 어르신 챙겨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사실은, 제가 어르신 너무 자주 오면 욕 먹을까봐 자주 안 왔어요. 욕은 뭔 욕? 아니 그 욕하는 놈들이 있어. 그 어르신 자꾸 이용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저도 그 아들 집 갔다 도둑 올랐잖아. 예예예. 예. 거기 가지고. 그니까. 그때 그 어르신 저 뱀장어 구워 먹은 거 있잖아요. 예. 그거 어르신 안 주고 내 혼자 먹었다고 생 난리 욕을 하고 막 그래요 댓글에. 그럼 뱀장 호지만 주면 우겨 그지라는. 그러니까 아니 어르신이 먹으라 그래가지고 내가 뭐 같이 구워 먹은 건데. 누가를 보지 않아 우겨 아니냐고.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 먹을 거 내가 뺏어 먹는다 이거야. 지랄 이게 말도 안 되는데. 아이고. 나도 그때 그 가지고 같이 먹으라고 당긴데 뭐 어느 미국 게. 저 형님 저 물 줘 있어요. 저거 좀 저 뚜껑에다가 따라 드리세요. 뭐라? 아니 누가 형님 아니 저 인사하러 왔어요 누가 내 아는 사람이. 근데 목이 말라서 요거 야.
그거는 어제가 좀. 예, 그거 따로 드리세요. 이제는 수프 부족하게 됐는데. 걔 어르신한테 와가지고 나무 해드리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고 가고 이러면 그걸 또 갖다가 뭐라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. 그거는 왜 빨리 하는 거지라 뭐 그때는 뭐 귀신이나 뭐 또 알고. 그러니까요 또 어르신이 싫어하는데 온다 이거야. 아 싫어하기는 뭐 어르신도 심심한데 뭐. 나는 하늘에 또 하는 것도 너무 그렇게는. 그러니까요 이야기도 하고 원래 그러시는데. 어제도 우리 가지고 같이 잠잘 거 하는 그냥 있다. 하여튼 제가 왔으니까 물 좀 많이 뜯어 드리고 갈게요. 예, 예. 그리고 며칠 있다가 내가 그 전기톱 가지고 와서 나무도 더 해야 돼. 저 갖고 안 돼. 요새 좀 뭐 마음 서리 꼈다 오는데. 그래도 아니 며칠 안 남았어 서리. 예, 그래 여기는 2월달만 넘기면 겨울 다 가잖아요. 예, 겨울달은 이건 건강상요.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춥지 않더라고. 이거 가져다니지 못 드는 거 아니야? 아니 그거 있어요. 그 바가지 있어.